자. 오늘 운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숫자체를 정말 좋아하는데, 네. 정말 칠럭키입니다. 오늘 연합회님 오신 건 칠럭키예요. 럭키 세븐. 아니에요, 위원님, 괜찮습니다. 저도 별풍을 들어와, 여기 와서 배웠습니다. 별풍이란 게 있네요. 위원님 자리를 있으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해요. 이게 진짜 제가 저번에 시청자가 없이 한번 방송을 해봤거든요. 그렇게 안 하다가 없이 하니까 되게 이렇게 허전하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감정이 있더라고요. 네. 그래도 이렇게 같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별풍선은 큰 의미가 없어요. 그래도 연합회님 감사합니다. 자, 3D 프린트. 3D 프린트. 자, 권총이죠? 저 어렸을 때 이거 진짜 많이 했어요. 저기 좀 위험하죠? 근데 이걸 3D 프린트로 찍어낸 권총이에요. 장전되고 발사도 돼요. 그쵸, 별풍선이 좋죠. 그래서, 연합회님 오늘 또 뛰게 하려고 또 작정하셨구나. 감사합니다. 힘낼게요. 침자가 힘내. 네. 발사도 돼요, 이거. 장전해서. 신기하지 않아요? 어떻게 3D 프린트로 찍어낸 게 이렇게 발사가 되지? 그리고, 지금 최근에 8월 3일 날 뉴스였는데, 백두산이요. 네. 아니요. 별풍선을 바라고 방송을 하면 안 돼요. 그거는 BJ의 마인드가 돼 있는 게 아니에요. 네. 그 샌프란시스코. 그러니까요.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 방송 어차피 방송이 한 3, 40분이면 끝나기 때문에, 네. 한 10분 정도만 양해 바랍니다. 진짜 감사해요. 방송 봐주셔서. 네. 자, 샌프란시스코에 그 하루 만에 지은 집이 있는데 어떻게 지었죠? 하루 만에? 가능할까요? 건축? 아, 제 화면이야? 제가 지금 화면을 네. 맞습니다. 나중에 한번 크게 한번 갈게요. 콘텐츠 진행을 안 하고 제가 따로 말로만 하는 방송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. 제 사실 지금 175년을 버틴대요. 샌프란시스코에 하루 만에 지은 집이 175년을 버틴다. 그럼 뭐 건축업에 그냥 몰락을 보겠죠? 어떻게 하루 만에 집을 지을 수 있나? 3D 프린트를 하루 만에 찍어낸 거예요. 뭐 필리핀의 뭐 고층 빌딩도 3D 프린트로 찍어냈다고 그렇게 합니다. 이게 아마 작년에 제가 들었거든요.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걸 자꾸 가능하게 하니까. 그래서 뭐 나중에는 뭐 흉터 치료 이런 것도 3D 프린트를 찍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자꾸 나중나중 하는데, 자꾸 기술을, 3D 프린터를 찍어낼 수 있죠. 가능합니다. 저도 그게 궁금해서 봤는데, 찍어낼 수 있어요. 참 신기하죠? 그래서 나중에는, 사람 자체도 찍어낼 수 있습니다.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인간의 존엄성 등의 문제가 커가지고 아마 그렇게 기술력이 된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좀 제재를 할것 같아요. 많이.
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럴 것 같고요. 네. 참. 뭐, 유용한 물건이 있으면 3D 프린터로 많이 찍어내면 좋을 것 같아요. 어디 내용 괜찮았나요, 오늘? 제가 뭐 많이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그냥 나 이렇게 붙여서 얘기하는 건데. 근데 뭐 내용에 뭐 거짓은 없어요. 오히려 더 했으면 더 했지. 제가 뭐 말 안 한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. 트렌드 강의나 뭐 트렌드 분석하는 거나 미래 학자들 얘기나 미래 트렌드 강의를 들어보면 아 신선했어요. 감사합니다. 그 프레시함이 네. 아 저도 신선해요.